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충주 라이트월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빛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의 개장이 다가오면서 우려됐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3일 개장 예정인 충주 라이트월드. 세계무술공원 전체를 감싸는 울타리와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공원 안에서는 조형물 설치 작업과 전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민들의 공간을 빼앗기게 되자 충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에 걸릴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시민도 일반인처럼 8,000원에서 15,000원의 요금을 내고 입장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충주 시민께도 입장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 저희도 당황스럽고. 충주시는 라이트월드의 영업 시작 전인 오후 5시까지 무료 출입을 약속했습니다. 또 무술공원은 이름만 공원일 뿐 애초 관광지로 조성된 것이라며 유료화해도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언제 하실 건가요? 요 근래 알게 된 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혈세로 만든 공원에 시민들의 출입이 제한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공원의 주인인 시민들이 민간 사업자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공원에 들어가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민자 사업에 공원을 내주며 예상됐던 논란. 개장과 선거가 다가오며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